연산 10년 6월 익명의 누군가 장녹수의 집에 벽서를 붙이고 간 일이 있었습니다. 벽서의 내용은 자세히 전해지지 않았지만 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알지 못할 내용들이라고 전해집니다. 일찍이 연산군에게 승은을 입었던 두 명의 후궁이 있었는데 그녀들을 시기하던 장녹수가 연산군에게 그 두 명을 지목하여 이야기했고 화가 난 연산군은 그 두 명의 후궁을 잡아들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두 명의 후궁은 이미 유배형을 받고 함경도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이들이 굳이 공을 들여 장녹수의 집에 몰래 벽서를 붙였다고 하기엔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미 연산군의 총애를 깊게 받고 있던 장녹수가 굳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까지 음모를 꾸며서 처단했다고 생각하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보면 장녹수가 두 후궁을 매우 질투하고 있었고 끝내 두 명의 후궁은 물론 그녀들의 가족까지 몰살되었기 때문에 장녹수가 음모를 꾸민 것이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연산군의 깊은 총애를 받고 있던 장녹수의 일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장녹수의 몸종 중 한 명인 강아지라는 여종이 있었는데 길거리에서 시비에 휘말렸고 그 과정에서 한 양반과 엮이며 욕설과 폭행을 당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이에 크게 화가 난 장녹수는 이 내용을 연산군에게 바로 알리게 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길거리를 지나던 장녹수의 여종과 남편이 아는 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벌였는데 지나가던 한 양반이 그것을 보게 됐고 다툼을 말리기 위해 개입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양반에게 장녹수의 여종이 대드는 상황이 벌어졌고 신분의 귀천을 중요시하던 때이다 보니 그 양반이 장녹수의 여종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양반의 하인은 여종의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연산군이 가장 화가 난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양반에게 대들던 여종이 자신이 누구의 집에 있는지 아느냐고 하며 장녹수에 대하여 이야기했으나 양반에게 돌아온 대답은 그런 것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자신의 후궁인 장녹수의 여종이며 이는 임금과 연관된 것이라 여기며 임금과 후궁을 능멸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와중에 그 양반은 노비가 양반에게 대들은 것을 문제삼아 소장을 올려 형조에 고발도 한 것입니다. 그에 크게 분노한 연산군은 형조 판서를 불러 당장 그 자를 찾아내 잡아오라고 시킵니다. 끝내 그 양반이 잡혀오게 되었는데 그는 다름 아닌 정이품의 고위급 관리인 이병정이라는 자였습니다. 잡혀온 이병정이 연산군에게 아뢰기를 그 여종이 보통 양반가의 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뒤늦게 후궁인 장녹수의 하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일로 장녹수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고 고했습니다. 분명 고위급 관리가 다툰 대상이 후궁의 하인이라고 해도 신분차를 넘어 다툼을 벌인 내용을 생각하면 고위급 관리인 이병정을 처벌하기에도 이상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연산군은 이병정을 반드시 처벌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에 많은 대신들과 처벌에 대하여 논하던 중 영의정이 처벌의 내용을 제안하게 됩니다. 처벌하기 전에 관리 이병정과 장녹수의 여종을 불러 대질신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병정은 여종에게 자신이 다툼에 개입할 당시 네가 후궁의 하인인지 나는 몰랐던 것이 맞지 않냐고 물었지만 장녹수의 여종은 되려 화를 내며 대들었다고 합니다. 끝내 이병정은 투옥되었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녹수가 이병정이 투옥된 곳을 찾아가 협박을 하며 거래를 하게 됩니다. 결국 장녹수는 이병정에게 뇌물을 받아내며 그를 풀어주게 되었고 이런 사실을 입 밖에 내지 말라며 입단속까지 합니다. 그렇게 장녹수에게 뇌물을 바치고 겨우 풀려난 이병정에게 장녹수가 다시 협박하기를 지금은 풀려났지만 내 한마디면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며 위협을 했습니다. 그런 위협에 이병정은 풀려난 뒤에도 어마어마한 양의 뇌물을 장녹수에게 바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의 목숨마저 여러 번 쥐고 흔들 정도로 장녹수의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연산군은 이미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장녹수에게 더 많은 집과 토지를 넘겨주기도 했고 그녀의 가족과 친인척들에게도 많은 재산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 시간이 조금 흘러 연산군과 장녹수의 음행에 관한 기록이 없어지고 흥청이라는 기생을 대상으로 연산군이 여색을 즐기던 때가 오게 됩니다. 연산군은 이에 그치지 않고 대신들과 사대부의 부인들도 참석한 연회에서 장녹수를 이용하여 부인들을 꿰어내고
며칠간 궁을 나가지 못하게 하며 가늠하기도 했습니다. 연산군의 저런 지시를 모두 받아들이며 마치 뚜제행이와 같은 행동까지 하는 장녹수가 의아하기도 하지만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연산군이 원하는 것들을 모두 들어준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중종 관정이 성공하여 연산군이 폐위되고 중종이 즉위하자 많은 대신들이 연산군의 후궁이었던 세 명의 이름을 논하며 이들이 많은 일의 화근이니 모두 제거해야 한다고 보고합니다. 결국 폐위된 연산군은 강화도로 쫓겨나게 되었고 장녹수의 영화 같은 인생도 서서히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장녹수는 강화도로 유배를 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연산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됐고 참수형이라는 극형에 처해진 뒤 그 시신에 분노한 군중들이 돌을 던져 돌무더기가 산을 이뤘다고 합니다. 한때 임금의 마음을 휘어잡아 많은 이들의 재산도 탐하며 사람의 목숨마저 손에 쥐고 흔들며 위세를 떨쳤지만 그 길지 않은 영화 같은 생애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며 끝내고만 악녀라고 불린 장녹수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해 주실 거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